자, 우선 이거 피고. 자, 여기도 이제 저번에 간접음은 한번 전체적으로 봤잖아, 그지? 거기랑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될지는 기밀로 유지된다 이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니까 뭐야? Whose가 있잖아. 그럼 Whose idea 이렇게 써야 돼,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Whose idea. 자, 그리고 얘가 의문사면서 누구의 아이디어가 하니까 뭐야?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인 것 같아, 그죠? 자, 누구의 아이디어가 자 채택될지야. 자, 여기서 채택하다가 뭐예요? Adopt.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채택될지니까. Will. 자, adopt는 채택하다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아이디어 입장에서는 채택하는 게 아니라 채택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써줘야 돼요? Will be. 그래. Adopted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주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동사고.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될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체가 주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뭐 써요? 이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뭐야? 유지되다. 자, confidential이 이제 기밀로, 기밀에 이런 뜻이겠죠. 비밀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유지된다는 동사는 remain을 써야 돼. 근데 뭐, remain만 쓰면 안 돼요. 뭐 써야 돼요? 생각해봐.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될지는 얘가 주어야. 그럼 의주동이 주어잖아, 어쨌든. 그럼 remain에다 뭐 붙여줘야 돼? S. S 붙여줘야죠, 그죠? 단수 취급이니까. 그 다음에 confidential 써주면 되지. confidential. 자, 그 다음에 이때 remain은 비동사 개념이잖아, 그지? 만약에 remain이 아니라 비동사가 있다면 is confidential 써주면 돼요, 그지? 여기, 여기도 어쨌든 error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 됐어요? 의주동 한번 생각해 본 거야. 한번 적으면서 고민하세요. 자기가 만약에 이걸 썼다면 쓸 수 있을까? 네, 어쨌든 다른 학교는 뭐냐면 이거 안 좋아, 씨. 풍산은 선생님이 얘기할게. 풍산은 진짜 니길니길하게 보면은 실력하고 상관없이 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학교는 문제가 거지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주장, 요지 이런 거 문제 오류성도 많고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뭐 써준 적도 없고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거야. 니네 한글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요지나 주장. 그거를 영어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써준 적도 없어. 아니면은 그렇게 낼 거라는 공지도 없었고 공지를 했으면 준비라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풍산은 양이 좀 많고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거 빼고는 진짜 열심히 하면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낙담하지 말고 다음 시험에 기말고사 때 이번 거 많이 할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많이 하면은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서 아까 또 슬프게도 다미가 무슨 시간에 졸았다고 하는데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필기는 잘해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필기 놓쳤으면 주변 친구들한테 빌려서 해놔야 돼요. 알지? 그게 다 고등학교 선생님 뭐라 했어? 고등학교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이잖아. 그 자료랑 이런 거 잘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필기랑 필기가 그 자료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무엇이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지는 까지가 주어네, 그죠? 그럼 얘도 의주동으로 표현하면 돼. 근데 무엇이가 주어네요? 그럼 뭐 쓰면 돼요? 우선 what 뭐뭐로 여겨지는지. 야, 얘가 의문사이면서 무엇이로 끝났으니까 주어야 얘도. 근데 여겨지는 거니까 consider가 동사죠? 근데 여겨지다야. 그럼 어떤 표현 써야 돼? what is considered, 그죠? 자, 뭐뭐로 여겨지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뭐로 여기는 거?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 자, 그게 요거예요. 어 스테이터스 심볼. 그죠? 어 스테이터스 심볼. 까지 가. 오케이. 자. 그리고 얘 왜 의로라고 해석이 되죠? 자, 컨시더 같은 거 뭐야? 주어는 consider A, B. 주어는 A를 B라고 여긴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형식이야. 그래서 의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의주, 동 이렇게 되는 거. 한 번씩 써보면서 하세요. 자, 93번. 자, 93번도 한 번. 자,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관객들을 흥미롭게 한다. 자,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하는지까지가 주어네요. 그죠? 얘도 어쨌든 의주동이야. 그럼 요거를 한번 표현을 해봐. 자, 우선 영화에서 의문사 뭐 써보면 돼요? 누구와 결혼하다. 그래, 주인공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잖아, 원래 문장은. 그죠? 근데 그럼 누구누구와를 묻는 거예요. 그럼 뭐 써야 돼요? 후 써도 되긴 되지만 원칙은 훔이죠. 훔. 그지? 누구와 목적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의고 주어는 뭐야? 더 메인 캐릭터. 자, 동사 누구와 결혼하는지. 메리죠, 메리. 자, 근데 메리 쓰면 안 되지. 더 메인 캐릭터가 뭐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이잖아 어쨌든. 그럼 뭐 쓰면 돼요? Marries. 그죠? 여기 with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죠? 요 with를 안 쓰지만 어쨌든 모모와 결혼하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자,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관객들을 흥미롭게 한다. 자, 여기 interest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interest 이제 써야 돼. 근데 여기도 뭐 써야 돼요? S 붙여줘야 되죠. 그치? interest 동사로는 흥미롭게 하다야. 그리고 명사로는 흥미.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익이나 이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interesting, interested까지 가보는 거잖아. 그죠? 흥미롭게 하는 이런 뜻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라는 구문이 이제 나왔어. 자, 우선 가주어, 진주어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명사부라는 개념과 명사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치? 자, 영어에서 명사부는 뭐뭐 있다고 그랬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까먹었죠? 그때는 또 기억을 하나. 그래, 동명사랑 투부정사밖에 없어. 그지? 자, 명사들은 세 가지예요. 크게 우리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봤던 대절, 그리고 의주동, if나 whether, 주어동사. 그치? 세 가지. 오케이? 어. 자, 그리고 구하고 절이랑 개념 차이 한번 또 볼까요?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 뭐야? 단어가 두 개 이상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구는 그 안에 뭐가 없고 주어동사라는 개념이 없고 절은 그 안에 주어동사라는 형태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명사처럼 쓰면 명사절, 형용사처럼 쓰면 형용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제 형태를 보고. 자, 그래서 여기 예문 하나 해보면 뭐야? To tell a lie is wrong. 자,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이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명사절 예문 하나 해볼까요? That He is nice, is true. 자, 그가 멋지다는 것은 뭐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런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어. 자, 근데 우선 여기서는 동명사까지 생각을 해주면 to tell 대신에 뭐 쓸 수 있다? telling 같은 거 쓸 수 있다. 그치? 여기도 이제 뭐 의주동이나 뭐 이런 거에 올 수도 있고 주어 자리에. 자, 근데 이렇게 주어가 긴 걸 영어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그래서 못 써주는 거야? 가주어 있어주고 is wrong. 그 다음에 to tell a lie는 뒤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밑에도
그가 멋지다는 거 너무 기네. 우리가 이거 대신에 뭐 써주고? 가주어 있어주고 그리고 is true 그 다음에 that he is nice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본 자 그러니까 요 동명사 의주동 if나 whether 주어 동사도 다 이 간접 문 아니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 to 부정사랑 대절을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써요. 알지? 그래서 그거로도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자, 요거 이해됐죠? 알면은 안 적어도 돼. 알면은 요거로 한번 연습해보는 거니까 선생님 미리 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요거를 한번 작문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해봐. 자, 학생들이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알지?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하라고 했어. 한번 표현해보세요. 준영이 풀어왔어? 방금 해봤어? 자 방금 했으면 이것도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대절 가주어 진주어 두 개 다 표현할 수 있어. 한 개만 썼으면 두 개 다 표현해봐. 한 개만 썼으면 음식 썼어? 아니요. 왜? 자, 음식아 대답해봐. 자, 우선은 가주어 진주어니까 뭐 쓰면 돼? It is important까지 쓰면 돼. 그지? 여기도 봐봐. 그것은 나쁘다. 그것은 진실이다잖아. 그지? 근데 그것이 투부정사 됐죠 이거잖아. 그죠?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미사. 네. 알겠어?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그냥 적고 복습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뭐야? 틀려도 돼. 자기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한번 보면 더 효과적인 거잖아. 그지? 자, 여기 뭐예요? 그러면 우선 먼저 투부정사를 해볼게. 자, 중요하대, 뭐 하는 게?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게 이제 킵업 위드예요. 현대 디지털 트렌드 여기 있으니까. 그지? 자, 투. Keep up with 이게 따라가라니까 현대 디지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네. 근데 뭐가 빠졌어? 학생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투부정사에 어떤 거 써줘야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 써줘야 되잖아. 그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표현하죠? For plus 목적어. 근데 여기는 명사니까 그냥 for student 써주면 돼요. 이해돼요? 알겠어?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절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앞에 it is important로 똑같아. 그것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대디아는 중요하다잖아. 그럼 대디아에 이제 뭐만 하면 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면 되죠? 오케이? 네. 서영아 그럼 여기 뭐 써주면 돼? 주어 뭐야? Student. 그래 스튜던츠 여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니까 그냥 스튜던트 쓰면 되죠? 그리고 뭐 keep up with 써주면 돼. 여기는 복수니까 여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단수면 여기 뭐 s 붙여주나 그런 거 신경 쓰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쓸 수 있어야 돼. 쓸 수. 알지?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거 잘 체크하고 자기가 놓친 거 잘 체크하고 됐어요? 다 적었어? 자, 그 다음에 117번 자, 우선 내가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이거네. 자, 리를은 뜻 리를하고 리를의 차이는
리를은 거의 없는, 리를은 조금 있는, 이렇게, 그죠? 긍정, 부정의 느낌. 자, 그래서 거의, 자, likelihood가 가능성이야. 거의 가능성이 없다야. 자, 뭐 할 가능성?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자, 개수의 형태를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위 힌트가 뭐야? 어부네, 어부. 어부 뭐야? 전치사. 전치사 하면 어떤 형태? ing, 그죠? getting 써줘야 돼요. t 하나 더 써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동격의 어부라고 해. 자, 가능성이 없는데 그 가능성이 뭐야? 장학금 받는 거, 이런 거예요. 그치? 근데 동격의 어부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대수로 쓸 수도 있어. 동격의 대, 우리 알죠? 그럼 대수로 쓰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서영이가 마무리해봐. 대 있으면 이제 뒤에 뭐 나와야 돼? 접속사 대시야, 어쨌든. 그러면. 동사. 동사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대 다음에 뭐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 자, 여기 주어 누가 받는 거야? 장학금을 내가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my를 써도 돼요.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형태로 쓴다? 어떤 형태로 쓴다?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래서 my나 m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내가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흐름상 안 써줘도 상관없지만. 이해돼요? 그럼 여기 얘는 못 써주면 돼? 주어 동사니까. 서영이 집 누구야? 이 주어. 자, 이거는 지금 소유격, 목적격 형태잖아.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나의, 나를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 이렇게 한 거고. 여긴 대절이니까 주어 동사 형태로 돼야 되나? 그래, 아이죠, 아이. 오케이? 자기가 놓친 거.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동사 getting 써주면 되는데 I에 해당된 거 그냥 get 써주면 되네. 여기 of랑 쓸 때랑 get 쓸 때. 체크돼요? 이해돼? 자기가 놓친 부분 잘 알고 세경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픈 124번 있죠? 자, 124번 뭐야?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판단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자, 시간 보니까 지금 take 나왔어, take. 자, 이거 수거죠, 수거. 수거 뭐 있어? it, 그래, takes, 시간, 뭐 여기 에너지 들어가는 거야. 뭐 돈도 들어갈 수 있어. 시간, 에너지, 노력,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이거야. 자,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기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 사람이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사람, 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들어갈 때는 의미상의 주어 형태. 아까 의미상의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써줘? for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그냥 여기 들어가면 for. 오케이? 사람이 투부정사인데 이런 시간이 걸리다. 수거. 그리고 시간 관련된, 이거 요거, 시간, 에너지, 노력 관련된 수거는 요거랑 spend 시간, ing. 그거 두 개밖에 없어. 이제 그래서 이 take 시간. 이번에 이거 나온 거잖아. 문법 틀린 걸로. 여기다가 사람을 그냥 for를 안 붙이고 썼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 힌트 줬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뭐 두 가지 표현 다 써도 돼.
형이 눈 마주쳤으니까 음식 해봐. 자, 우리 다 뭐 쓰면 돼? eat 그래, take. 근데 봐봐, 걸렸다야. 이건 크게 중요해. 과거네요, 과거. 그럼 take의 과거 뭐야? took. 그거 써주면 돼. 이제 it took. 그리고 만약 take를 쓰면 takes를 써야 되죠, 그죠? 어, 현재로 쓴다면. 여기 이제 해석이 걸렸다니까 took를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썼어? it took. 그래, 시간부터 썼네. 그럼 a long time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시간부터 썼으니까 for 사람이라는 형태로 가야 되죠? 이해돼?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내가네요, 내가. 그럼 누구야? 뭐 쓰면 돼? for me. 그래, for me.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여기 있으니까 판단하지 않는데요. 판단하지 않는데. 저지가 판단하다고, 그지? 그러면 to 부정사를 to 저지로 써줘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는 거니까 부정해줘야 되네. to 부정사, to 부정사나 동명사 부정은 어디다 붙여주면 돼요? to 부정사의 부정 어디다 해주면 돼? 판단하, 이건 판단하다고. to 앞. 그래, to 앞에다 붙여주면 되나? 그죠? 여기 not to 저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해보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중요한 구문 외울 때 그냥 사진 찍듯이 말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외우면 몇 번 써보면 외워져, 진짜로. 알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은비 씨는 여기다 이제 포미를 썼는데 사람을 먼저 쓰면 어디다 쓰면 돼요? 여기다가 미 쓰고 나머지 쓰면 되죠, 이거 빼고. 이거 이해되죠?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3페이지 가볼게요. 네, 저 마이셀프 안 넣어도 돼요? 어디야? 내가 다른 사람의 시를 통해 나 자신을 판단하려 한대. 아, 여기 그래, 마이셀프. 마이셀프, 나 자신을, 그러니까 마이셀프까지 적어줘야 돼. 마이셀프까지. 그지? 마이셀프. 와, 좋아. 분석하면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1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보고 딱 이거 뭐 말하는 건지 알겠어요? 우선 regret라는 동사 딱 보면 알아야지. 자, 우리는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이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그럼 어떤 형태로 써줘야 돼요? should. 자, 지금 주소 찾기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봐봐, 이거 내용 뭐야? regret 나오면 딱 그걸 알아야지. 자,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지금은. 그는 먹는 것을 시작했다, 먹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맞지? 그래, 안 그래요? 그지? 자, 근데 그는 원했다, wanted 쓰면은 뒤에 to eat 와야 돼요? eating 와야 돼요? to eat. 그지? 앞으로 할 때는 약간 미래랑 관련된 건 투부정사만 쓴다고 했어. 그지? 자, 그는 즐겼다. enjoyed 하면은 그때 못 써야 돼요? ing만.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begin 같은 거는 to 부정사 ing 다 와도 된다. 그리고 want 같은 거는 뒤에 to 부정사만 와야 된다, 목적으로. enjoy 같은 거는 뒤에 ing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수능에선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근데 내신에서는 요거 ing 오는 거 가끔씩 나와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할 때마다 얘기해줘.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만약에 자기가 시험 문제 낼 것 같으면 얘기해줄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니네가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자, 투부정사가 올 때, 얘는 지금 봐봐. 투부정사 ing 올 때 둘 다 뜻이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 먹는 걸 시작했다, 먹는 것을 시작했다. 똑같죠?
근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야? 우선 첫 번째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그 다음에 regret, 그 다음에 start까지 이 네 개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remember, 투부정사는 뭐예요? 그래, 뭐뭐 할 거예요. 자, 투부정사는 약간 뭐라 관련돼 있다? 미래. 그래서 뭐뭐 할 것을 기억한다고. 자, remember, ing 오면 얘는 뭐랑 관련돼 있다? 과거. 그죠? 그래서 뭐야?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get도 똑같지. 투부정사면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린 거고,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 배웠던 건 끝나죠? 자, regret도 얘랑 똑같아. 근데 얘는 해석이, 얘의 뜻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 앞으로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국어야, 국어. 그래, 앞으로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지?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거 뭐. ing면 과거니까 뭐야?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한다죠. 후회한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야. 과거에 뭐뭐 했던 걸 후회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수능에서도 예전에 나온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거 잘 안 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스탑은 원래 얘랑 관련된 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요거랑 연결해서 외울 수 있어요. 스탑 투 부정사는 뭐야? 스탑 투 부정사. 스탑 투 스모크 뭐죠? 담배 피는 것을 멈춘 거야? 그래. 앞으로 피기 위해서 멈췄다고. 그죠? 스탑 ing는 뭐예요? 담배 피던 것을, 피는 것을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뭐뭐 하는 것을 멈췄다. 담배 피는 것을 멈췄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해서 외울 때는 외워도 된다 이거지. 알지? 얘는 이제 여기서 to 부정사 위에서는 to 부정사의 목적 있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연결해서 외워도 된다. 외울 때, 기억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하게 되어 유감이다. To say. To say 쓰면 되죠. To say. 그지? 오케이. To say. 말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거니까. 오케이. 자, 167, 176은 의주동 관련된 부분이야. 167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쓰였나. 자, 자주 탐험해라. 자, 너는 알게 될 거야. 너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이거잖아. 지지 끝나네요. 지지. 그치? 그 의주동이잖아. 여기서 의가 뭐예요? 스모. 얼마나 작은. 의. 여기가 틀린 거죠? 이걸 바꿔야지. 주어 동사고. 그제? 의주동. 자, 여기도 얘가 의죠. 얼마나 큰지. 주어 동사니까 the world랑 is를 바꿔야 되겠죠. 그제? 자,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보여야 돼. 알죠? 여러 번 보면 돼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6번도 의주동인데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의주동이에요.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한번 해석해서 봐봐. 자,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나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 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do you believe가 있죠? Do you believe? 그지? 어, 그럼 believe네, believe. 자, think, believe, guess 이런 거. 생각하다랑 관련된 것들은 의문사가 어디로 온다? 문장의 맨 앞. 그지? 자, 그러면 이 do you believe 빼고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나요를 한번 먼저 의주동으로 표현해보세요.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나요?
만드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지. 자,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지로 한번 먼저 그걸 만들어 볼 거야. 히링이가 한번 해볼까? 의 뭐예요? 의. What. 그지. 주어는. What. 좋아하시죠? 무엇이라고 해석했잖아. 다른 친구들도 맞췄어요? 얘가 의, 주, 그 다음에 동사 쓰면 되죠? 동사 뭐 쓰면 돼요? Makes. 삶을. 삶을. 가치 있게 이렇게 했을 때네. 그럼 5형식인 거잖아요. 그치? 삶이 뭐예요? Life. 가치 있게 worth. 여기 LI 붙여 안 붙여요? LI 붙여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그죠? 왜? 해석은 뭐뭐가 되지만 보어 자리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be worth ing라는 수거가 있어요. 그래서 living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이제 의주 동이 되는 거지, 그치? 이 표현이. 자,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나, 이거잖아. 그리고 의주 동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얘도 의문의 형태고 의주 동으로 바꿔도 의주 동인 거죠? 그치? 형태가 이거야, 우선. 자, 그러면 이제 요 전체를 하려면 뭐만 앞으로 가면 돼? What. What. 그래서 What do you believe? 써주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써주면 되죠. 그지? 나머지부터 써주고, 퀘스천 마크 해주면 되지. What do you believe makes life worth living? 맞았어요? 자. 자, 그 다음에 185번 해석해 줄 테니까 틀린 부분 주영이가 찾아. 자, 영화 뮬란에서 메인 캐릭터는 그녀 자신을 변장한대요. 남자로서. 왜? 아빠 대신에 in place of 아빠 대신에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대하기 위해서. 주영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쵸. 자, 아까 주영이가 말해서 시켜본 거야. 자,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변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her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herself가 돼야 되죠. self. 그지? 자기 자신을. 이건 그리고 얘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재기용법. 그지? 자, 이번에도 그래서 themselves 부분에 나온 거죠. 그지? 근데 거기서는 단수냐 복수냐를 누른 거거든. 이번 우리 시험에서는. 그지? 아, 근데 요거로 누르면, 요거로 누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밑줄 쳐놓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기가 itself가 아니라 them이라고 써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96번은 암기라고 적어놓고 내신용. 자, 이거는 내신 그냥 암기. 알겠지? 자, 여기는 어디가 틀린 거냐면, 자, 기억,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object 2가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to가 있으니까 to 부정사 왠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 to는 무슨 to다? 전치사 to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전치사 to.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수거는 이거 있죠? look forward to ing. 그치? 걔도 to지만 그 to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외워줘야 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암기 이렇게 적어주는 건 수능엔 안 나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 할 때는 선생님이 이런 거 체크해 주니까. 자, 전치사니까 보면 유주를 어떤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야?
유진 천치사니까 그치? 아까 어부 다음에는 ing 쓰는 거 이런 것처럼 이해되죠? 이건 암기다 내신이다 이거 전치사투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06번 자 206번도 보면 자 이번엔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이용하라고 돼있어 그지 자 그래서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우선 오형식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를 이루어준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형용사 오는 거 근데 여기 오늘 뭐가 오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오형식 할 때 주어 예문 선생님 들어줬던 거 he made her beautiful로 해볼게요 beautiful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아름답게지만 여기 뭐 안 붙는다? li 안 붙는다. 오케이? 자, 근데 요 메이드를 선생님 다른 단어로 바꿔 볼게. He found her beautiful.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감이 졸리니까 감이 해석 봐. 얼마나 멋있어 이 지집이야 자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잖아 그치? 근데 이걸 메이크를 파운드로 바꾼 거야 헐이에요 조니까 안 보이지? 조니까 He found her beautiful 그럼 어떻게 할게요? 그는 자 이때는 얘가 선생님이 sort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I found the book easy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나온 거잖아요 그 에드워드에서 그지? 덜 나온 부분 덜 그지? 그 부분 예문이야 그러면 그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지? 오형식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감옥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그냥 그녀니까 간단하니까 이렇게 써준 거지만 만약에 여기가 내용이 길어 그래서 여기가 투부정사나 여기도 대절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너무 기니까 어떻게 써주는 거야? 여기다 뭐 써주고? 감옥적어 있어주고 그래서 he found it difficult라고 해볼까요? 그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뭔데? 투부정사나 that 주어 동사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바탕이 나오는 거야.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써라면 이 오형식 형태를 먼저 딱 떠올려줘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선 한번 해보세요. 요거 틀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돼.
나는 그녀가 2시간 만에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자, 요 알았다가 found 써주면 되겠죠? 과거로, 그지? 알았다니까. 그리고 감옥적어, 직목적어로 썼으니까 뭐 쓰면 돼? it 쓰면 되죠.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그지? 어렵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뭐 써주면 돼요? difficult 얘네 붙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녀가 2시간 만에 그 일을 끝내는 것. 2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내는 것. to finish로 썼어. 그죠? 근데 저기 그녀가가 있네요. 그녀가. 이렇게 썼으면 뭐 써줘야 돼? for. 그래, for her 써줘야 되죠. for 플러스 목적격.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절로도. 그지? 은빛이 됐다면 뭐 쓰면 돼, 그러면? 그녀가 끝낸다. 그래, she. 그죠? 끝내다. finish인데 뭐 한번 신경 써야 돼? 시제, 주변 시제 신경 써야 되죠? 여기는 finish즈가 아니라 finished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주변 시제가 저기가 found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문장을 내신할 때 외우면 여기가 왜 finished가 오는지도 저런 거로 구별,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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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졸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쉴 테니까 졸리지 않으면 되죠.